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그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죽음을 앞둔 자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에게 자신의 그 살아감의 세월을 그 스스로가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앞으로 장차 그 시간을 또한 살아내어야 할 자에게 살아온 자가 해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나단으로부터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들과 그 계시들을 그 다윗에게 말하여 준 대로. 그래서 어제 읽으셨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과 계시를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하느니라가 다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으로서 그친 게 아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이 계시가 다윗 당신에게 앞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성취되는 삶 아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 이 성취의 모습 속에서 다윗 당신이, 또한 다윗 당신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아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말을 들어야 하는 이 모습은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솔로몬 네가 잊지 말고, 솔로몬 네가 그 하나님 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사이에 그 길목에 있는 자야. 나는 이제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시간을 나는 다 살고, 이제 나는 그내 조상들이 있던 그 자리로, 나는 죽음의 자리로 이제 떠나갈 거야. 이제 너는 그 삶의 시간을, 아직까지도 너는 살아야 할그 시간이 많은 자로 남아있으니, 너는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이제 이 시간 속에 네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그 모습을 네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니, 이 다발의 말씀들이 이제 너에게 펼쳐질 것이니, 너는 그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되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그 도구의 모습으로 너는 쓰여져야 한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으로 부탁했다고요? 아니요, 명령했다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래, 선대 왕으로서 너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왕이 왕에게, 권력 가진 자가 권력을 앞으로 써야 할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종되어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왕으로 삼으신 자가, 양이나 치고 있던 자를 불러내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 너는 그것을 듣고 너는 그대로 준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을 찾아내고, 이 명령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네, 이 명령의 모습을 거스르고, 이 명령의 모습에 불순종하는,
이 명령의 모습을 굴복하여 거역하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드러냈을 때 인간은 철저하게 망해왔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망한 이 땅의 역사에 속해져 있는 임금의 모습인지, 그가 권력과 부는 이 손에 쥐어진 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과 다른 우상의 자리를, 다른 제단의 자리를 일천의 처첩들이 끌고 오는 만큼 일천이 하나씩만 내려와도 천 개란 말입니다. 혹여 그 중에 두 개, 세 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자치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방의 신상과 이방의 제단과 동급으로 취급되게끔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다. 왕국이 분열되고 결국은 망하는, 결국은 포로의 삶으로, 결국은 암흑기로, 결국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내가 저거 사흘 만에 부수고 새로 지을 거라. 여기에 시작을 놓은 자가 누구요? 솔로몬. 이 자가 어떤 자요? 성전을 건축한 자.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인간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땅에서 그 세워진 건물의 모습을 누가요? 사랑하는 자가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인간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인간은 죄라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받은 사랑이라고,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세워진 이 땅의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과 성전의 역할과 그 성전의 설계도를 인간들이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에 완성되어진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찾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주상과 같은 명령이시란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명령을, 이 최초의 명령을 어디에서 던지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의 자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 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명하여 명령이 존재하고 명령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먹으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뭐라고요? 네가 먹으라고요. 네가 반드시 먹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그 사람이 창조하여서 그 창조의 동산에 둔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모습을 먹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둔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동산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거 하나 먹지 마라. 저거 하나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죽는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눈으로 탐욕을 가지고서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자기 마음을 두고 그 제안을 두지 않고 거기에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무트다 무트에 정말 반드시 죽어버린 그 죽음의 자리로 인간은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어.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너에게 먹으라고 준 만큼 네가 어떤 제약도 받지 말고 그걸 먹어라. 그런데 저거는 내가 너와 지금 이 언약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체결하는데 먹지 마라. 그럼 죽는다. 이 말씀의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들었지?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인간은 최초의 그 말씀의 자리를, 최초의 그 명령의 자리를, 최초의 그 언약의 자리를 인간의 손으로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유나라계로 떨어져 버리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를 파괴하는 이 인간의 본성과 이 인간의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시느냐?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너의 벗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것을 먹어야만 반드시 드러나는 일이다. 그런데 네가 너의 벗었음을 가지고서 내게 부끄럽고 그 벗었음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여 네가 숨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은 자의 모습이다. 인간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지 않는 겁니다.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 자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공의를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벗은 몸에 모여 이파리로 한줄 띠밖에는 띠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의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옷 입었다면서요. 그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그들이 옷을 해 입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나뭇잎파리로 엮어서 그들이 해 입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벗었다라고 옷을 입었다면서 그들이 벗었답니다. 그 벗음의 모습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치어서 입히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이 말씀과 그 찬양과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하고 똑똑하고 잘 되었다라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 의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역행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릇된 자들, 저희들이 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너희들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여서 거기에 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자의 모습이냐에 분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존재하는 그 내지를, 그 징계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으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목사를 감히 성도가 손을 대,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만을 이용해 먹는 그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그 늑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상만을 추구하는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 그 목사들 중에 내가 잘못한 거, 목사가 잘못한 거, 성도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 성도가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목사의 모든 잘못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숨거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조차도 갖추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지 보시단 말입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잘 먹고 잘살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잘 먹고 잘 사는 삶 속에서 그의 행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자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지켜내고 있으며, 또한 그 명령을 거역한 자의 모습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우의 피값을 물어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가인과 같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성을 쌓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족을 만들어내는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간다고요. 자기 성을 쌓아서는 절대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처박혀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치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자신의 죄가 있고,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이 옷을 입었다, 자신이 가렸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가 거기에 드러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어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내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이 있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가장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 띠를 띤 자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의인을 알고, 그 의를 알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자로 알고, 이 신앙의 여정에 서 있는 자,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서 거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늑대가 아니라, 인간은 그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났으며, 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내어진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제단을 쌓는 그 모습조차도 똑바로 하지 못한 자가 가인이라고요. 그 모습조차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방식의 모습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그릇되어져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아벨은 죽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또다시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거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고 안단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계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보고 걷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의 모습들이 그릇된 자리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자의 뒤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 양의 탈을 쓰고 사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늑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아가리 속으로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그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자로서,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사랑하는 자의 그 아들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은 이 명령의 준행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기록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신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지 그 솔로몬 개인을 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져 있는 이 땅의 우리 모든 자들을 보라는 것이지, 그 의인이 되어져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자들을 보라는 것이지, 그 개인의 신앙을 위대하고 추앙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한 자,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먹은 자, 먹어라라고 명령한 것을 먹지 않고 그 자신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하시는 모습을 살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한 가지를. 그래서 율법은 단한 가지만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원래 모든 것 아래에서 처음부터 지켜낼 수 없는, 그한 가지도 지켜낼 수 없는 그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긴 게 되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어 입히는 이 가죽옷,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필요한 자야. 너는 그런 자야.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정작 내 앞에서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감싸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더딥혀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제단을 쌓고 이 제사로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너는 살아나올 수 없는 자야. 그 사람과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두셨냐라고 묻지 마세요. 피조물이 그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피조물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이 태초의 창조의 동산에서 폭로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시고 그 희생에 그 제물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도를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열어두셨음에 지금 뭐라고요?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만들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베풀리고 있는 그 중세 가톨릭의 그 모습에서 면죄부를 던져내면서 교회를 더 높이 더 높이 그 건물을 더 높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그 모습들 속에서 아니야 이건 틀렸어라고 튀어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지금 뭐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되어져 있는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면서 튀어나와놓고서는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의 모양새를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울음소리를 그 하울링을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폭로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그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켜낼 수 없는 그 생명의 피로에 그 피값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되어져 있는 그 사기꾼을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 때문에 사기꾼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들이 목사의 바른 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끔 성도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과 이 계시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66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이 목사야,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라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있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랑을 전해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목사가 된 사기꾼들은 이 거짓말쟁이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되지.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지켜내라고 한이 모습들이 든든해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진리가 아니야. 내가 먹으라고 한 거, 너는 이거 먹는 거야.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삿대질을 할 때에, 틀렸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쫓아내고, 무조건 분리하고, 무조건 다투어서 싸워서 분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될수 있도록 목사가 된 사기꾼은 반드시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반드시 그것을 벗겨내어서 쫓아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리를 잘못 찾은 자 자기 자리에서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자들의 소리가 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듯이 그 자리를 똑바로 찾아가게끔 똑바로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성도들이 외치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긴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죽음이 임박한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자리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죽음이라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 임박한 자, 이 죽음의 날에 가까이 다가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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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살아왔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알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네가 먹으라라고 하는 것으로써 먹는, 제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죽을 날이 임박함에 성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 모든 자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 계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안에서 이 명령을 함께 듣는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모습을 똑바로 보이라고 외치는 그 양의 소리들을 똑바로 내시란 말입니다. 그 양의 음성을 그렇게 똑바로 들을 때에 그 자가 어떠한 목자인지 드러난단 말입니다. 양들이 소리내지 않으니 목자가 목자인지 아닌지, 그의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말씀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자들은 아예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 사기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그 사기에 속고 있다면 그 양들 자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 양의 소리를 그 목자도 안다는 겁니다. 그럼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켜야 함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끔 하신 그 말씀의 자리를, 이 양식의 자리를 제발 두번 다시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만들어 버리지 마시고, 이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 준행되어지게끔,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서 네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제발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이 명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명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